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국민 리더십 코치, 자칭 국민 리더십 코치 윤스키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정말 넘사벽, 누구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국민이 리더십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발전시킬 때 본인의 삶과 심지어는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칭 국가대표 국민 리더십 코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윤스키입니다. 그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2002년? 그죠? 네. 우리나라 월드컵 때죠. 그때 이제 그때도 사실 뭐 반응이 꽤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제 큰 병이라든지 네. 그 인생의 삶에 있어 큰 충격 받으면은 뭐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 혹은 생각이나 어떻게 바뀔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그 뇌종양 진단 받으시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 뇌종양 진단 이제 저는 러시아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어요. 종합병원이 없이 하나하나씩 해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종합병원은 세 군데에서 제가 진단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뇌하수체 비대증, 뇌경련, 뇌혈관 쪽 질환 같다 해서 뇌종양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에게 있었던 그 한 6개월의 시간은 네. 저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뭐 뇌종양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쵸.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런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정말 불치병을 이겨내고 막 그런 약간 스토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 시기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 역량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겨낸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네. 딱 그 혜민 스님이셨나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그때 되니까 그냥 상황 자체가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고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제 아프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12달?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나 어떻게 살지? 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패기와 열정이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삶을 네. 딱 데드라인을 잡아놓으니까 이 시간이 가치 있게 보이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어느 시점에 이게 찾아와 주는 건 사실 네. 선물인 거죠. 그래도 그 아무리 그래도 선물이라고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조금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처음부터 작가님도 이제 선물로 막 인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억울했죠. 하필이면 그쵸? 왜 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의 멘토님 중에 이제 Why Me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1세대 이민하셔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Why Me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아프셨어요. 네. 간경화로 사형 선고 딱 받으셨는데 처음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쵸.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게 뭡니까? 막 네. 이 Why Me였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그걸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이런 수혜를, 특혜를, 이런 선물을 약간 그 Why Me의 의미가 똑같은 Why Me 왜 나예요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마운 선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Why Me로 바뀌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어떤 큰 병이면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네. 나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에서 그 당시 내려도 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제 네. 사람이 심리적으로 겪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인위적으로 빨리 막 네. 긍정적 사고 네.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라 주입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아파 볼 수 있고 충분히 울어 볼 수 있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흥정도 해볼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딱 직면하면 네. 누구나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 신이 누군지 몰라도 네.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는 안 될까 뭐 흥정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차분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세스가 좀 생기나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게 그 프로세스 잡아놓으신 분이 있긴 한데 지금 네. 정확히 순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충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쌓이는 것 같아요. 왜 나야? 왜 나야? 그쵸?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진짜. 그러다가 방법을 찾는 거죠. 네. 이것저것 네. 찾아보다가 나을 수 있는 방법. 네. 다 해봐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오케이 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됩니까? 흥정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1년 말고 3년은 안 됩니까? 네, 네, 약간 네. 그런 흥정? 그러다가 다 부질없는 거를 깨닫고 어차피 우리는 다 그 뭐라 그러죠? 시한부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삶을 살죠. 네. 네.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다 어떻게 보내면 되지? 그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흥정의 단계까지 가셨던 건가요? 저는 그 12달을 놓고 이제 생각했을 때 아 그럼 이 남은 12달이라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남은 12달을 딱 인식을 했었을 때 12달 동안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12달 딱 데드라인을 잡으니까 네. 일단 제가 그때 우주항공학 하겠다고 네, 러시아 가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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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달나라에 호텔 짓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 길로 갔다면 지금 네. 혹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그런데 저는 그쪽 분야가 막 되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딱 가니까 뭔가 특이한 거 해서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발레 전혀 저를 보시면 아니고 발레 아니고 기초과학 그럼 나 물리수학 좋아하니까 이거 이왕이면 우주항공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 대학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미르 정거장 네. 그거 만드신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련 붕괴되고 그런 인재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돈 주는 사립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저 복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딱 1년 남았다면 그거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치, 그걸 못하고 시간도 없잖아요. 네, 사실. 못하고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단계가 첫 번째였어요. 네. 이거 아니네? 그럼 이제 우주항공 아니었네? 저는 그거 잘하면은 부모님 인정받고 친구들 그쵸, 인정받고 그쵸. 나라에서 예.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쵸, 그거 그쵸. 상상하니까 견뎌야지 자랑스러운 예. 한국인 이게 있었는데 야, 1년이 남았다면 그 칭찬받고 싶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비우고 그럼 뭐 하지? 네. 뭐 하지?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됐죠. 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감사한 순간들을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좋았네. 아 이때 진짜 좋았는데 아 이때 참 감사했지. 감동이 있었어. 막 그런 순간들을 찍어봤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네네. 그런 게 많아지면 네. 12달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삶을 돌아보신 거군요. 처음에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좋았던 거 떠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절로 이제 행복한 생각이 들고 그쵸. 그게 이제 확장돼서 내가 12달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일들 네. 행복했던 일들을 하면은 내 인생 행복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완전 뒤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우주에 호텔을 짓겠다 이 엄청 거대한 꿈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불사르겠다는 각오와 의지 네.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이게? 이제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 꿈을 위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P31이라는 책을 그 하영록 회장님이 쓰신 책에서 네, 네. 저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꿈은 동사다였어요. 꿈은 동사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주에 호텔을 지어야 되고 네, 네. 우주항공학 박사가 돼야 되고 네,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이거는 너무 먼 미래고 어떤 결과적으로 딱 나와야지만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거. 네. 근데 꿈을 동사로 바꾸면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보다 네. 건물을 지음으로써 삶을 개선한다 라고 하면 강아지 집을 이쁘게 지어도 나는 그 그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동사형.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우주항공학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거 그 제가 말씀드린 점들 있죠. 그건요 전부 사람미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던 그 순간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났고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줬던 분들, 사람들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그 영어로 death bed라고 이제 죽기 전에 누워있는 네. 그 침상에서 네. 삶을 돌아볼 때 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일종의 그런 경험이죠. 감사했던 분들, 그분들이 참 훌륭한 리더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심을 가진 거고 나도 누군가가 죽기 전에 떠올리는 그 명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12달은 가치 있는 삶이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저처럼 네.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주는 그때 그 정말 뭘 붙잡는다 그러죠 이거?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특권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 역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네. 이거는 막 대단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쵸. 그 사람 옆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동사형이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릴 수 있는 일.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게 새롭게 발견한 12달의 어떤 네. 미션인데 그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내 친구들 네.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우울해서 울고 있는 친구 옆에 앉아주는 것도 그 미션과 동일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야, 난 친구로서 너 진짜 믿고 너 존주 너 너무 좋아. 그 한마디에 얘가 그치 여자친구랑 잘 안 됐지만 나 네가 있어서 다시 할 수 있다. 든든하다. 힘낼게. 이러면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는 성인들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도 하시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리더십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그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깨달은 것들 네. 내가 삶을 우리가 꿈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저의 그런 것도 포함되죠. 왜냐면은 뭐 꿈, 비전, 사명 네. 이런 거 찾아서 쫙 가는 거 네. 그건 자기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리더십은 네. 제가 리더십 책을 쓰는데 14년 걸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네. 방대한 이 분야의 연구를 네. 제가 해서가 아니고요. 네. 네가 뭔데 이 생각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네가 뭔데 싶죠. 리더십을 누구에게 가르쳐? 네가 뭐 박사 학위가 있어? 무슨 회사를 세워봤어? 뭘 해봤어? 그 생각에 시도 못하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리더십은 어떤 대기업 간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저는 누군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도울 때. 네. 내가 빌 게이츠 같이 부자가 되어야만 돕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수혜자의 위치에만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도움 줄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저희 꽃동네 가서 배웠어요. 혹시 꽃동네 아세요? 네 알죠 알죠. 음성 꽃동네 제가 그쪽에도 좀 살았었는데 꽃동네 갔더니 그 할아버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신부님 오웅진 신부님하고 김기동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음식을 구걸하는데 네. 전쟁 끝나고 구걸하는데 그걸 들고 자기가 안 먹고 어딜 가길래 따라가 봤대요. 몸이 불편해서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걸했던 거예요. 와. 그래서 꽃동네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라는 게 거기 문구가 딱 써있는데 팍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아야지 누구에게 전하나? 아니 지금 내가 시행착오하고 경험했던 거 네. 그걸 누군가에게 똑같은 그 경험을 할 사람에게 야, 요거 조심해. 요거 하면은 시간 10년 낭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 같은 실수하지 마. 그것만 해도 제가 뭐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경험적으로 아는 네. 야, 요거 하면은 넘어져. 요거 하면은 다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리더십 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더 어린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겠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희 딸에게 초등학교 1학년에 해줄 말이 있어? 하면 할 말이 있어요. 그쵸, 있죠. 그 3년의 삶에서 쌓인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고 그 모두에게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리더십의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더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겠죠. 근데 지금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저는 리더십을 키우는 열쇠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관선도라는 걸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관선도가 뭐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관선도. 네. 딱 들으시면 이제 지하철 옆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죠. 약간 그 생각 나실 수 있는데, 네. 관선도는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이렇게 요청받아서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는데, 아이들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찾은 거예요. 사실은 관선도 하면 약간 태권도 네. 무슨 어떤 이거 이런 그쵸. 느낌 좀 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술 비밀 병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관선도를 만들었고요. 관선도는 사실 약자입니다. 관선도의 관자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선은 이제 선택 도는 태도의 도자예요. 그래서 관선도 하면은 관점 선택 태도 요거의 약자인데 한번 여러분 삶에서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리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들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들이 하는 선택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도 그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점짜리 태도고 관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내서 누군가를 이끌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보고 조금 다르게 선택하고 조금 다르게 그것에 임한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선도 제일 빠른 거 있잖아요. 성장의 가장 빠른 거, 어떤 성과를 내는 가장 빠른 거는 이미 그 성과 낸 사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일을 대하는지 그걸 쫙 관찰하다가 그거 따라하기만 해도 저는 삶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이 이 관선도의 관점 봤을 때 가장 뭔가 뭐 롤모델 내지는 좀 아 이런 인물은 되게 좀 작가님이 보시기엔 독특했다. 좀 되게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아, 제 삶에서 그 많아요. 많고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분. 사실 요렇게 요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신 분이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에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 그분이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그 일곱 가지 습관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겠다고 정말 세계를 다 돌았거든요. 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정말 흥미진진했죠. 주변에서도 막 응원할 정도로 저도 즐겁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 이렇게 훌륭한 습관을 알려주셔서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습관이 아니라고. 뭐예요? 이거 황당했죠. 그래서 습관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 책을 쓰신 분이. 거기서 뭐지? 약간 이런 멘붕?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단기적인 변화를 원하면 습관을 바꾸고 총체적인 변화를 원하면 관점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코칭할 때도 보이는 행동 이렇게 하지 마. 요거 안 돼. 공부 열심히 해. 할 때 이런 자세로 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한 거는 거의 뭐 습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바꾼다는 건 왜 공부하는 데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자세는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주려는 건 다 좋은데 핵심은 관점이다. 그게 저한테는 관점의 전환이었죠.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좋은 습관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습관을 장착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견디고 그 기초 체력을 쌓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바라보는 그 눈, 그 관점 이게 명확하면 힘들 때 견뎌지고 잘 될 때 너무 잘난 척하고 오두망정 떨지 않고 갈 수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무르익은 사람?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깊이 있는 생각과 관점에서 나오지 않나. 이게 좀 설명이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태도인 줄 알았는데 관점이다.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성장 더 했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체감을 하세요, 그 말을? 네. 관점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관점을 형성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건 도미노 현상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선택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따라오는 변화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말이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 관점의 변화는 이것도 선택이더라고요. 그렇게 보기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목한 겁니까 볼록한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은 설명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기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오목이야 라고 바라보면 오목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오는 해석들이 있는 거고 볼록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런 새로운 관점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 힘들라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고 네.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건들이었다면 어떨까? 그거를 그래 진짜 억울하고 인정하기 싫고 불편하고 한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왜 없겠어요? 그것들이 억울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면 한번 그렇게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해볼까? 그 관점으로 볼까? 딱 선택하면요 진짜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제 스티브 코비를 만나가지고 관점이 바뀌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야, 이 관점을 또 바꾸는 거. 네. 사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을 만나봐야 그분이 무슨 저를 뭐 1대1로 막 주구장창 앉아서 코칭 하시겠어요? 잠깐 잠깐 만나서 멘토링 받고 질문하는 정도죠. 네. 그분 책을 보는 거. 그런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말했던 거는 어떤 원리 원칙들이고요. 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요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관점을 딱 바꿔주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담배꽁초 사건이었어요. 네. 담배꽁초가 막 저희 어릴 때 그 놀이터에 네. 아이들이 막 구슬치기 하는데 옛날에 재떨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체통 같이 생긴 재떨이에 네. 있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 거기서 네. 저희는 구슬 굴리면서 했는데 옆에 막 담배꽁초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 노는데 어른들이 막 피다 가고 그걸 아버지가 딱 보시며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담배꽁초 이거 보면 뭘 느끼냐고. 담배꽁초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사라진 거라. 근데 사람이 사람 구실도 못하면 담배꽁초만도 못한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티븐 코비 박사 같은 분들 말고 우리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그렇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이제 네. 경청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경청의 능력은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으면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 하면요 아무리 다양한 관점들을 놔도 안 보이죠.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내 거 잠깐 놓고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그 입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선택 그걸 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죠. 일단 새로운 안경을 얻게 이게 색안경을 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입장으로 딱 가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빨간색 렌즈를 딱 끼면 지금까지 나에게 파랗게 보였던 것들이 빨갛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그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나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의와 네. 그러니까 동감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과 공감하는 게 다르다 생각해요. 동의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동의하라고 생각하니까 공감하기 싫은 거예요. 경청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네 입장에서 보면 당신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네요 라고 보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네. 너 입장에서 봤더니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이제 그건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또 태도를 바꾸면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되나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라는 네. 쪽이네요. 네. 그게 저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조심한 거예요. 네. 왜냐면 외국어 배우는 것도 외국어 이거 꼭 배워가지고 리더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배우면 되겠네. 이것도 그쵸, 약간 그쵸. 좀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태도 다 바뀌어. 오케이 나 관점만 바꾸면 됐어. 이건 좀 이쪽 치우친 극단적인 표현 같고요. 네네. 태도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결국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 이거 같아요. 관점이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제일 위험한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인 거 아시죠? 책 한 권 읽으면 세상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훨씬 저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신데 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리학이 답이 아니다. 인생의 답이 아니다. 이제 막 그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아들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수년간 정성을 들여서 공부했던 거 이거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좀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전혀 저의 의도에 그게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어머니 한마디에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어머니는 이 자식이 책 한 권 읽고 진짜 네가 심리학의 심자를 알아? 이 얘기 하셔도 되는 상황에서 그쵸, 그쵸. 그렇게 안 하시고 아들아, 엄마 이렇게 애쓴 거 기억해? 근데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섭섭해. 엄마 이렇게 정성 들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어려워. 그 얘기 한마디에 관점이 싹 바뀌니까 제가 막 잘나서 엄마한테 막 입증하려고 하던 여기서 네. 아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관점 하나에서 아 내가 어머니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에게 엄마 그 수년간 공부한 거 다 쓸데없는 거 왜 했어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나의 행동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태도가 싹 바뀐 거죠.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태도 고쳐! 겸손하게 말해! 톤 낮춰! 이러면은 흉내 낼 수 있겠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도만 바꿨을 때는 이 관점의 변화 없이 태도만 바꾸면 얘는 다시 돌아와요. 원래 내가 보던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싹 바뀌면 순식간에 바뀌겠죠. 그런데 관성으로 옛날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도 자꾸 바꿔주다 보면 태도도 바뀌는 것 같아요. 야, 관점은 야, 본질적인 상황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네. 것 같아요. 태도만 생각했었는데 이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아니, 그 작가님은 어쨌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도 하시고 리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제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뭐 지식을 배우는 거는 이제 내가 이거 알았다 몰랐다 그렇다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작가님의 그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내가 뭐 작가님의 좋은 강의 들었어, 작가님 좋은 책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읽고 나서 참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내 삶이 성장했나? 사실 이게 좀 이제 애매하고 되게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좀 아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저쪽 미국에 아이비리그 나와서 막 이런 굵직한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후배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거기서 발견한 게 남들이 다 꿈꾸는 그 직장 네. 거기서도 번아웃이 돼요.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일이 많으면 번아웃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도 바뀌었어요. 거기는 일을 많이 시키니까 대기업은 출퇴근 없이 그쵸. 그냥 거기 상주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탈진하고 지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탈진하는 친구도 있고요. 더 일하는데 탈진 안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성장이었어요. 내가 그 환경에서 정말 집에도 못 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견디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쎄빠지게 일하는데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이거 왜 하고 있지?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딱 그 안경을 끼게 되면 네. 모든 게 괴로워져요.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제발 받아주세요 했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다 불평거리로 바뀌어버려요. 태도 자체가 이제 나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호치는 거죠. 어찌됐든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한다라고 느끼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성장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 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네. 영어를 배우는데 나 영어 실력이 늘고 있어라는 걸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예.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에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노하우라기보다 약간 기술적인 걸로만 해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영어 같은 경우가 이래요. 연초에 아, 올해는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네. 아, 나 원어민처럼 영어 하고 싶어. 네. 어떻게 하면 원어민인데?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진 않아도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올해 영어 실력을 키울 거야 하면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지 시험 한번 보면 돼요. 시험 보고 그럼 내가 연말까지 똑같은 시험 점수 요만큼 올릴래 하면은 원어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늘었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하기 어려운 그 애매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테크닉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꼭 어떻게 알아? 그럼 책 10권 읽을래.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그럼 뭐 돈이 들어오는 걸 통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관련 책을 내가 몇 권을 마스터했나 이걸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성장 기준을 정하는 게 하나의 열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게끔 측정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개발의 원리는 지금의 내 상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 두 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는 모든 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명확해야지만 성장의 측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열쇠고 또 하나는 또 관점 차이인데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세요? 자라는 중인 건 안 보이죠. 이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네. 그 사이먼 시닉이 했던 말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안 보인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축적되면 반드시 임계점이 있고 양, 질, 전환 이 양이 쌓이면서 내 기초 체력이 쌓이면서 이게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마치 자라서 딱 10년 후에 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게 보이듯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에게 인지시켜주는 거.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리더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제가 리더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다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들의 일상은요 다 지루해요. 왜냐면 늘 하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책 보고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글 쓰고 매일 생각하고 뭐 대단히 화려한 게 없어요. 내가 리더 했던 거는 어떤 무대에서 몇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런데 그거는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마지막 그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운동하기 싫은데 스트레칭 해야 되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를 가까이서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 무언가는 달랐어요. 그 매일 반복하는 그 무언가가 쌓여서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다들 말해주는데 그거를 하면서 아 이게 쌓인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걸 인지하면 그래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급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에서 벼락치기가 참 우리의 관점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벼락치기가 되는 거 인맥으로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 쌓아야 하는 그 기초 체력을 쌓지 않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때 안 심으면은 그때 물을 안 주면 원할 때 추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심었으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즌, 흐름 어쩌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래 오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이 하루가 나의 그 멋진 미래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거다. 그러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나의 1%의 성장을 성장이라고 인정해주는 것과 애매할 수 있는 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하나씩 달성해가면서 그 성취감으로 이어가는 것. 이런 기술적인 것들 몇 가지가 된다면 저는 탈진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직장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번아웃의 원인이 일의 양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어마어마한 저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프로젝트 딱 했는데 완전히 회사 매출을 두 배로 띄워줬어. 그럼 그 자부심이 어떻겠어요? 엄청 크죠. 근데 똑같이 밤샜는데 팀장이 와서 아 이걸 일이라고 해놨어요 새끼야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나 왜 사는 거지? 막 이런 질문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계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뭐 되게 글로벌하게 무대를 삼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하니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회사에서 사람 만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 아, 이 친구가 혹은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좋은 관계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내게 좋은 관계인지 도움을 주는 관계인지 좀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 관계 너무 중요한데요. 네.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네. 사실 관계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도 맞는데 그 관점보다 더 이익되는 관계를 찾았어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그러니까 그게 되면 네. 누구를 만나도 그 관계에서 저에겐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면은 내가 어떤 이득이 있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이득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삼성 인력 개발원 부원장이셨던 네. 신태균 박사님께서 그분이 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브레인이었어요. 그 경영 철학을 만들고 하는 그때 같이 하셨던 그분인데 네. 그분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게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리더가 밥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줄 수 있는 게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이 정도면 성공했어라고 하는 분들의 패턴을 봤어요. 흐름을. 성공하신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곧 다음으로 가는 게 의미 산업이 돼. 의미 산업. 네. 그러니까 돈은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벌 더 안 벌어도 돼. 네. 그럼 그들이 이제 심심해요. 네. 그때 하고 싶은 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선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성품을 키우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유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막 깨트리는 상사 밑에 있으면은 누구도 거기서 원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다듬어지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꼬맹이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관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리더십은 이끄는 것만 아니고 따르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그게 진짜 사회에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환경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욕하실 수 있지만 군대, 시댁, 그리고 그 어디 대기업 네. 신입사원 요게 우리의 그 리더십으로 치면 그 팔로워십 정말 겸손하게 배우고 잘 따를 수 있는 그 팔로워십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이 관계가 내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네. 본다면 결국은 그 받아들이는 나에게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보면 네. 이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을 주는 것이다. 여기 이 관점에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성장시키고 싶어 이 사람을. 네. 그럼 어떻게 뭘 줘야 될까요? 이제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 형태에서 주는 것일 수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에게 리더는 누구인가? 그 리더가 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 역으로 아 이런 사람을 나도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럼 나도 그걸 해주면 되겠다라고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제 경험상 거의 맞아요. 지금 카메라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아, 나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떠올려보시면 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살아있는지 아니면 책으로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준 거. 네. 오늘 몇 번을 말씀드린 거지만 네. 새로운 눈을 줬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멘토를 찾아서 조언도 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오는데 그분의 한마디로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이게 기회로 보여지고 근데 그 관점, 새로운 눈을 주는 거 저는 그게 교육에서는 정말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교육에서 새로운 눈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눈을 주는 것.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리더들은 지금 있는 걸 주는 것 같아요. 다 갖춰서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복 대표님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바로 아웃풋 하시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 저거 유튜브 해가지고 구독자 모아 돈 벌려고,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시작이 이 값진 지식 내가 몇 시간 며칠을 들여서 배운 거 이거 요약해서 드리면 이 사람들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 책 그 총체 요약한 걸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안 아깝나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대표님 성장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더 줄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고 컨설팅을 요청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 리더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나 리더 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주기 시작했더니 네. 리더의 위치에 와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주는 것. 바로 인풋하고 바로 아웃풋했던 지금에 있는 걸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사실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를 섭렵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살고 그 특정 분야에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그 분야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한번 한국의 그 옥수수 박사님 김승범 네, 박사님을 네. 만나봤는데 그분은 평생 기승전 옥수수예요. 대화의 끝은 옥수수. 저희 멘토이신 강규영 대표님 네. 3P 바인더 만드셨거든요. 네. 기승전 바인더예요. 그 외에 리더들을 보면요 그 한 가지에 딱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은 거기 줬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 한번 보세요. 페이팔 만들 때 거기에 그냥 그 사람 몰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거 하나에 완전히 몰입하고 테슬라 만들 때 그 하나에 몰입하고 스페이스 X 안 된다고 하는 걸 해낼 때 완전히 몰입해서 거기에 자기 삶을 다 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을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이 쌓였을 때 그것이 어쩌면 나를 리더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이 나는 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줄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안경을 끼면요 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왜냐면요 관점에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 키워드인데 관점을 결정하는 건 초점이라 생각해요. 카메라 렌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서 네. 뒷배경이 흐려지기도 하고 앞이 흐려지기도 해요. 그렇죠. 초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초점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지금 난 지금 줄 게 없어 라고 생각한 거기에 딱 초점이 가 있으면 줄 게 없는 것만 보여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니까요. 코칭을 하다 보면 결국 계속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초점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낳아요. 좋은 답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질문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았어도요. 야 올해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했지? 라고 하시는 분한테 나의 1년을 10대 뉴스로 써보세요. 네.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과제를 딱 드리면 그 10개를 찾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를 찾고 그 중에 내가 성취한 거, 의미 있었던 거, 좋았던 거 이걸 찾아내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에서 빨간색 찾아보세요 하면 부다닥 찾거든요. 그럼 제가 눈 감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네. 파란색 3개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선을 못 들어요. 네. 왜? 지금 빨간 것만 봤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파란 거 찾아보세요면 여전히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줄 것도 있어요. 줄 게 많아 보이는 사람도 줄 게 제한적이고요. 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줄 것.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까 싶어요. 미국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자신의 미성숙한 선택으로 네.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이 네. 제가 들었을 때 70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사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나 인생 다 망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 값진 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걸요. 당사자 멘토라는 단어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당사자 멘토.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거는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인데 내가 직접 겪은 거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멋진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 결과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 아기 때부터 성숙한 사람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결정들이 쌓여가면서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결정은 이렇게 수습할 수 없는 결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 잘났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고 이런 마음, 약간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 실수하지 않게 나는 이 선택으로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겪어봤으니까 이런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거 아세요? 이 실수를 막아주는 것만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꼭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가진 거 없어. 할 거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관점의 차이. 그게 바뀌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제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 그냥 프로필 쫙 설명드리면은 멋있을 수 있거든요. 중학교를 마치고 꿈을 가지고 러시아 가가지고 꿈을 피우기 위해서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막 했다가 병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한국에 왔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다 그것도 저의 스토리인데 사실은요 이거는 디테일이 많이 빠진 화소가 낮은 사진 네.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네. 해 줌업해서 보면요 사실 저요 대학 가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저는 친구들 너무 좋아서 별의별 동아리에 활동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 빠지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따라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저요 우주항공학 공부하겠다고 거기는 당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때 외국인들 시험 안 보고 들어갈 때 나는 정문으로 간다 이러고 시험 봤어요. 거기까지는 멋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막 너무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는 완전 사관학교.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짜 있어요. 저는 그 환경이 저한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게 딱 끝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관리 시간관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안 와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다가 러시아는 한 과목을 낙제하면 1년을 낙제해요. 그래서 1학년은 제가 두 번 다녔어요. 한 과목 낙제해가지고.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런 내가 공부 이렇게 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3년 반을 공부하다가 제가 볼 땐 뇌종양에 그 진단 난 데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됐다. 공부 못해서 나왔다 그러면 쪽팔린데 네. 아파서 갔다 그러니 좀 이게 알리바이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 안도감을 아프면서도 느꼈어요. 어... 그런 모습이 저의 그 다 보면은 그런 게 저의 모습인데 그런 제가 무슨 아이들 코칭 멘토링 조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배운 게 있더라고요. 저의 시간 관리는요. 야, 나같이 하면 망해. 이렇게 망해봤더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애들이 아니요. 그럼 이렇게 그 말에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저의 실패에서도. 그리고 개선되는 점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에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는데 누군가를 도우려면요. 나의 실패도 실수도 잘한 것도 다 약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딱 깨달아지면 내가 걸어온 그 길이 그 자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의 삶이 유니크하고 독특하거든요. 그 사람만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 그거로 도울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다? 잘 보세요. 내가 줄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들이 난 줄 거 없는데 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 거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받으신 거예요. 자, 나도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번 극복해볼게. 라고 극복하면요.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하시면요, 이분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난 그 심정을 안다. 나 그 심정 알고 그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비교 대상이고 정말 나는 찌질해 보이고 우울증 오고 죽고 싶고 그거 다 안다. 그런데 대안이 있다. 그 기회를 받으신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IT 기업이죠. 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많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 하셨대요. 아, 나중에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겠네. 근데 그 관점의 차이로 네. 그게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 이 똑같은 일을 겪을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도록 나에게 차주하준 고마운 선물이구나, 환경이구나, 내 상사구나. 그러니까 그걸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으면 견디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우와, 이 약재료를 거기서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버릴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참 그 아픈 사연이었어요. 부모님이 보증 잘못 써서 아이들까지 월급 차압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그 어른. 근데 그분은 재기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렇게 죄책감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나 할 거 없어라고 있는 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준 피해가 크지만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지금부터라도 바로 사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일 수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럼 아이들도 그걸 같이 견딜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에 내가 뭘 하겠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그 마음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딱 들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똑같은 마음 느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시는 그 당신을 바라보면서 제발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앉아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럼 줄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리더나 리더십을 생각하면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남들이 번잡할 수 없는 뭔가 커리어를 쌓고 네. 이런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는데 그걸 완전히 확 깨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윤스키 리더십의 정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리더십은 주는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뀌면서 많은 리더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혹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험도 지식도 낮아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리더십은 반장, 운동하는데 그 주장, 걔네들만 가진 줄 알았어요. 네.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제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을 공부한 이유는 나도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지만 나도 관심 받고 싶고 나도 칭찬 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요, 리더십이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면, 그리고 리더십은 특수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중간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최고 리더와 말단 사원, 그 중간에는 모두가 중간 리더예요. 네. 이들이 움직여줘야지 단체가 움직이고 회사가 움직여요. 저는 국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국민 리더십의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 다듬어서 개선해서 더 나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가지만 저희가 잡아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나의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저는 그게 국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희망을 봐요. 가장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내가 참 심기운 자리에서 꽃 피우듯이 여기서 더 나은 내가 되면 저는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윤스키 리더십의 저자 윤스키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